더 타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수리하면 얼마든지 더 탈 수 있습니다. 예. 차주분들 수리를 안 해서 그렇지. 그렇죠. 예. 가라보지. 예. 2005년식 28만 킬로 USM5 제네레다 갈았고 미미 갈았고 세레모도 갈았고 남은 거는 에어컨 컴프레션. 저번 주에 오셔가지고 오늘 조기 출근했거든요. 일요일날 아 토요일날 8시에 출근해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데 들어왔을 때 소리 보면 뭐가 끼릭 끼릭 우리 꼭 미미 나가면 그 소리 나거든요. 끼릭 끼릭 소리는 오씨 미미 아이가 차주분은 에어컨만 캐면 소리 난다 이거라. 에어컨만 캐면 에어컨 안 캐면 안 소리 안 난대. 근데 이제 리프트 올린다고 막이거 소리 나길래 어 이상이 아닌가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차주분한테 그거 하니까 제네레다 고속도로 달리시다가 퍼저가 갈았고 미미 갈았고 미미가 비쌉니다 이 차가. 미미 엔진 미미 나가면 끼릭끼릭 한 세컨은 그 갈았고 두 개 갈았으면 남은 거는 제네레다 그 뭐고 에어컨 컴프레셔밖에 없는데 뭐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은 좀 차를 시카가 들어보니까 그 청정기로 딱 들어보면 좀 갈리는 소리가 나긴 나는데 네. 그게 맞을지 100% 맞다가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뭐 귀에 좀 들은 게 있으니까 한번 갈아보자고 차주분께서 갈아주세요 하면서 그래 말씀하시네. 그래서 컴프레셔 재생가입니다. 재생가고 에어컨 플러싱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좀 토요일 일찍 나오셔라 해가지고 지금 작업을 합니다. 물건은 와 있고 오진 내릴까 싶어가지고 좀 엔진을 식었는데도 들어보면 조금 애매한 소리가 나네요. 조금 애매한 소리가. 그래서 일단은 한번 작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스량도 모자라네. 가스량도 게이지 다 내려갔는데 가스량 210g. 저번에 한번 얘기하면 드렸죠. 에어컨 죽으려면 가스가 모자린다고. 근데 차주분은 솜 때문에 들어왔지 냉기는 이상이 없다거든. 냉기 근데 가스랑 회복 확인하면 반 빠졌다 반 날라갔잖아. 가스가 모자라면 어찌 보면 조금 더 시원해. 저러다가 이제 컴프레셔 중단이니까 저번에 내가 말한 거 맞죠? 가스량이 좀 적게 넣어야 어찌 보면 더 시원해. 항상 옛날에 선배들이 다 그래 얘기했거든. 이 차도 딱 지금 그러네. 소음 때문에 왔는데 가스량은 모자랐다. 근데 차주는 그 에어컨 냉기는 문제없다 시원하게 잘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고.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라 지금. 앞에 소리 나죠? 뭐, 짤랑, 약간 이 간섭이 되네. 상관 없죠? 지금 소리, 소리 났다, 안 났다 했었네, 씨. 일본 차들은 이런 걸 잘 만들어 놨어요. 이건 컴프레셔 볼트인데 야마가 좀 커요. 응? 야마가 그러니까 이게 올해 2004년 2005년대도 볼트 고착이 안 되잖아. 1.5피치 짜리 이거는 다른 우리나라 이 포탄 이런 것들을 보면 1.25피치 그거는 길이도 길고 나중에도 절성돼요. 절성 탁 부러지거든. 이런 걸 잘 만들었어요 일본 애들은.
그냥 바깥 전래다 오리 받는 게 없네. 이렇게 써야겠습니다. 앞전에 작업하면서 작년을 너무 많이 줬네. 너무 많이 차이 납니다. 너무 많이 줘도 안 좋아. 베어링이 빨리 죽어. 조금 약간 낭창낭창할 때 정도. 그 정도 주기 제일 좋아요. 암자 끌어가지고 하면 누설 테스트 하긴 합니다. 자, 없습니다. 일단 가스 넣고 한 5분 정도, 10분 정도 가동할 겁니다. 그래가지고 플러싱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약간 소리 났죠? 아, 소리가 난다. 아, 풀리가 죽은 거 같은데. 아, 씨. 일단 저기 마킹을 했는데, 저래가 시동 끌어볼게요. 댐퍼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볼게요.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킹이 다 틀어졌죠? 응? 마킹이 다 틀어졌어. 응? 댐퍼. 원인은 댐퍼 풀리, 댐퍼 풀리. 애매모하더라 했는데 그래 그래도 차주분이 한번 교환해 주세요 해가지고 작업을 했습니다 이거는. 아 애매모하다 좀 찝찝하다 싶었는데 아니랄까 예상을 벗어나질 않아 이거는 삼성 가가지고 댐퍼풀리 한번 깔아야지. 댐퍼풀리 깔면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. 14년도에 이미 갈았다는데 그 다음에 19년도에 제네레다 갈았고 그러는데 예상을 벗어나질 않네. 아, 댐퍼를 생각을 못 했네. 아씨. 댐퍼를 생각을 못 했어. 진짜 삼성차도 안 보다 보니 감 떨어지가지고. 차주분하고 동의하에 작업을 한 겁니다. 이것도. 뭐, 오지는데 어쨌든 진단은 잡아놨죠. 지금 풀리도 조금 소리가 나길래, 아, 소리 나겠나, 안 나겠나, 이래 생각했는데. 아, 스타트부터가 조금 아 소리가 야 애매하다 이랬더만 그 아씨 짜증나. 짜증나. 응? 감 떨어져가지고 씨 이제 감 떨어져가지고 틀리네. 그 댐퍼 풀리 이제 예, 마킹을 딱 해놓으니까 틀어지면서 부하 걸릴 때 탁탁 틀어지죠. 예, 고무하고 그게 요즘 쌍용차들 막 씨 댐퍼 없어가 난리더만 지금. 우리도 두 개 주문해놨는데 없었으면 못 해주고 있거든 지금. 어쨌든 뭐 차주분도 에어컨 소나무 올 때 됐는데 가스도 없었고 그래서 막 아유 막 괜찮습니다 하면서 차주분도 말씀하시는데 저도 조금 찝찝합니다. 야씨. 네. 550g 들어가네요. 컴프는 바꿨습니다. 응? 바꿨는데 응? 오진 났죠. 차주분이 컴프레서 죽은 거 아닙니까? 컴프레서 죽은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저도 글쎄 뭐
요건 크면 거의 그럴 수도 있지요. 이랬더만은. 아 참네. 그래 됐네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차주분 어쨌든 동의하에 다 작업을 한 겁니다. 차주분이 바꿔달라고 말씀하셨어. 아 좀 애매한데 그렇다 차를 좀 세워놨으면 더 그거 해야 되는데 또 오전에 퍼뜩 해가 또 차가 나가야 되니까. 그래서 좀 차를 식혔는데 혹시 타고 나면 표가 난데 하기 전에 좀 표가 났으면 더 좋았을 건데 안 되는 게 안 되는 게. 댐퍼 분리는 부품이 없어가지고 있으면 그 부품을 갖다 주면 저희가 해드리겠는데 부품이 없어. 부품이 있긴 있는데 저 또 너무 멀리 가도 부품 또 저 뭐 그거 한다고 해가지고 차주분이 오늘 삼성에 들어가셔가지고 어쨌든 원인은 잡아냈으니까 원인은 댐퍼 분리가 이제 슬립 나가지고 된 거니까 그래가지고 사하 쪽에 부산의 사하 쪽에 거기에 르노 삼성에 가셔가지고 수리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네요. 그래서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진은 냈지만은 그래도 소리는 뭐가 나왔는지 정확하게 명확하게 잡아드렸습니다. 그리고 에어컨 컴프레셔도 동의하에 아 좀 애매한데 어떻게 해드릴까요? 그래 차주분께서 그러면 한번 교환해 줘보세요 하면서 뭐 한번 갈 때 됐으니까 가스도 모질했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가른 겁니다. 모든 게 동의 하에 작업을 한 거니까 얘가 출고하도록 저도 찝찝합니다. 찝찝해.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걸 보여드립니다. 끝. 죄송합니다. 아이씨 진짜.